막 몰라. 모르겠어. 돈도 벌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야 자랑이야. 아니 그게 자랑하는 거잖아 그거. 몰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요새? 몰라 막 들어온 대로 다 하니까. 테레비 틀면 나와. 그러니까 나도 뭐 신인도 아니고 그냥 인기가 있어. 어떤 분? 한동안 못 하셨잖아요. 한동안 못 하셨잖아요. 에어컨 좀 틀어. 야, 이 집은 맨날 왜 27도야? 아, 이걸 뭐하러 틀어, 이렇게 하면 에어컨이. 어, 나 옥수수 사왔는데. 아, 빵 먹어. 아니, 내 옥수수 사왔는데. 빵이 좋은 건데? 뭔 빵이야, 이거? 어? 뭔 빵이야? 손님 빵이야? 아니, 야, 우리 동네에서. 아니, 야. 우리 동네에서. 야, 너 일로와, 일로와. 아니, 일로와. 야, 그, 일로와. 야, 잘 신었다 주노야, 그래. 일로와. 뭐가? 벗어. 뭐가? 벗으라고. 옥수수 뭘 벗어? 좀 갖고. 훔쳐갈 게 없어서 남의 슬리퍼를 훔쳐가냐? 와, 끝까지 잡았다더니. 근데 지금보다 그냥 만두처럼 생겼다. 야, 이씨. 과일 슬러시. 어? 나 이거 7년, 10년 신고 있어, 7년. 슬리퍼! 따라란따란따라란. 슬리퍼! 훔쳐갈 게 없어서 남의 슬리퍼를 훔쳐가냐? 와, 끝까지 잡았다더니. 내가 신던 거야, 원래. 이거 내가 4년 전에 산 거야. 아, 준호도 살 수 있지. 옛날아. 아니, 누가, 이 슬리퍼 다 형 거야? 누가 부추겼어? 그냥 나 원래 있어요. 어디 있었어? 어, 벗은, 야! 어디 있었어? 어, 야! 쓴 거라고. 아니, 슬리퍼 지금 10년째 신고 있는데 있고. 나 4년째 신고 있다고. 4년째 신고 있어? 야! 내 건데? 야, 굿가 다 네 거냐, 야, 그, 아니, 이름 써있냐고, 형이. 주실 수 있지? 이름 써있냐고, 형님. 어디 써있어? 어디 써있어? 맞네. 여기 써있잖아. 어디 써있어? 어디, 어디? 여기 써있잖아. 어디 써있어? 어디, 어디? 그게 뭔데? 이게 나의. 휴식이야? 이게 나의. 휴식이야? 마크야. 사도처럼. 지금 뭐가 마크야? 이게 뭐야? 리퀴드 마크.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이게 뭐야? 리퀴드 마크.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그거 좀. 아이, 내 건데. 또 보내줘, 씨. 아, 남의 슬리퍼를 훔쳐가고. 왜 그러냐, 너. 온도를 더 높이면 전기세가 더 나가? 아니. 더 상관없지? 어. 근데 너는 왜 자꾸 27도로 해놓는 거야? 형. 밖에 날씨랑 맞추는 거야? 이걸 세게 키면은 안방에 에어컨 연결된 거 있잖아. 내가 두 대 받았잖아. 어. 저거 물이 뚝뚝 떨어져. 물이 뚝뚝 떨어져. 전화해, AS에. 우리 왜 형이 해야지, 그거는. 야, 그거를 나한테 내가 만들었니, 에어컨을? 줘, 신발 줘. 저 고치기 전까지 안 되겠어. 저 고치기 전까지 안 되겠어. 아 그래 그래 가져가 줘 가져가 줘 가져가 가져가 없애버려 없애버려 아 형은 진짜 왜 저걸 싫어해 정신을 저런 거 신어 말이야 그냥 아무 국산 슬리퍼 신으라고 그냥 저거 진짜 버려 버려 아니 10년째 신고 있다고 아 됐어 됐어 허영을 버려 허영을 야 이거 허영이 버려 멈추는 거 어떡하는 거야 이렇게 정신 없어 아 저거 비싸게 생각해 에어컨이 뭐 하러 트는 거야 야 400짜리를 150 12개월로 샀으면 물이 뚝뚝 떨어진다 AS 전화하고 물이 떨어져요 이 소파가 너무 커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더워 죽을 것 같아 야 2년을 쓰고 나서 크다고? 야 두 개를 해야지 이걸 왜 하나는 가만히 있었어 아우 더워서 요새는 형 집에서 에어컨 켜고 수박 먹고 준호야 잠깐 와서 오래 수 고마운데 오래 수 아니 막 뭐야 비번을 모르는데 막 누른다고? 뭐야? 어? 소름 끼쳤어. 어? 뭐야? 뭐 남의 비번을 더워지니까 아주 점점 스릴러로 가는구나. 아, 무서운데 갑자기? 어? 아니 남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비번을 모르시는데 막 누르시는. 어, 깜짝 놀랐어요. 소름 끼쳤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우 야 저런 경우 처음이야. 이게 막 막물로 비비는 거? 막물로 비비는 거? 사람 집 아니냐 그죠? 안녕하세요. 야 누구신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야 누구신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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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리버리하자. 아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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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근데 그 대충에 누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남의 집에 병아가 통화하는데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아니, 자연스럽게 눌렀거든. 야, 우리 얼마나 무서운데? 깜짝 놀랐어. 눌러지. 아니, 벨 계속 눌렀는데 제가 계속 반응이 없어가지고. 영장 발부돼서 그냥 오시는 사람이 왔어. 아, 소리끼셨어, 진짜. 성사가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 끝나갈 리액에서 하려고. 아니, 어떻게 없을 수. 아, 오늘은 아주 연기 잘 하시는 우리 배우님들이 오셨네. 아, 아닙니다. 잘 하시는 배우님들. 내가 평소에 되게 보고 싶고 저 팬이었는데. 아, 웬일 형이 오늘 네, 주식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주식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여성 게스트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는데.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M본부에서 내가 그 섹션 TV 할 때 자주 이렇게 영화 소개할 때 나오셨었거든. 아, 그래? 그때 이제 나한테 나보다 한 살 어리다는 거야. 한 살? 한 살이에요? 한 살? 한 살이요? 많이 어리다. 많이 어려요. 좀 어린데?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제가 78년생이에요. 너 형은 아니야. 너 형은 아니야. 아, 진짜로 그러셨어요? 제가 막 이민환 형. 네. 야야. 아니, 형님인데 스타일이 좋으시네. 아, 오늘 여기 촬영 온다고 그래. 우리 남자끼리 있으니까 확실히 족보 정리하고 가. 잠깐만, 저도 형님이라고 했는데 왜 아까 가만히. 저도 이런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부터 제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와, 한 살 어린 게 아니었어? 다섯 살 어렸어, 나보다? 셋 중에 누가 제일 나이 맞지? 내가 제일 맞죠. 형님이죠. 네. 근데 뭐 많이 차이 났나요, 다들? 형님이 7, 7, 4. 74 지금. 너가 74? 저 79년생입니다. 아, 79? 네. 아, 79! 나 오히려 대한이가 79라고 그래서. 얘 또 79야? 네. 어, 니의 피도 한 마른 자식. 연기를 잘해. 야, 모래 피도 한 마른 게 연기를 잘해. 78이면 나랑 10살 차이네. 10살 차이야. 좋다, 좋다. 10살 차이야. 얘는 11살 차이고. 10살 차이야. 얘는 11살 차이고. 조카들 나왔네. 아, 근데 진짜 형사 역할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아, 진짜 많이. 형사 역할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아, 진짜 많이. 형사 역할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대한이도 진짜 많이 했잖아요, 형사. 아니었지. 아, 진짜 많이는 아니고요. 오히려 범죄자가 많아, 형사가 많아. 범죄자 쪽도 많아. 범죄가 범죄 악역이 많아. 야, 넌 왜, 야, 넌 왜 도심품의 멤버인 척? 넌 갑자기 우리 멤버인 척하고 네가 왜 증언을 왜 같은 쪽으로 나왔는데? 나도, 나도 궁금해가지고. 뭔 소리야? 형제는 너 자연스럽다. 야, 너는... 여기 앉을래 그냥? 아니야, 내 자격은 돼. 자격은 돼. 근데 제가 원이 형보다 말 많이 하면 안 되죠. 제가 원이 형보다 말 많이 하면 안 되죠. 안 돼. 안 돼. 그거는 실수하는 거지. 그래, 뭐라는 거지. 선을 넘는 거니까. 선 넘으면 안 돼. 선을 넘지 마라. 아니, 근데. 아니, 형사 역할 하면 어느 정도 그 격투신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싸움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싸움 좀 해요. 근데 질문이 그래. 싸움 좀 해요. 뭐, 운동 많이 했잖아. 운동 많이 했어요. 아, 어떤 운동 많이 했어요? 뭐 킥복싱을 이제. 네, 아, 이 정도 최고의 킥복싱이면 끝났다. 아, 진짜 실제로 했구나.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 밑으로 누가 있을까요? 싸움. 이 중에서. 아, 이 중에? 이 중에서 나보다 싸움을. 아, 이제 내 밑으로? 네. 뭐, 난 몇이다? 내 밑으로요? 네. 순위 정하는 싸움으로. 거. 아, 그래. 킥복싱 하셨으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다 저한테는 안 되시대요. 아. 다 저한테는 안 되시대요. 아. 연희 이거? 뭉치만 크지. 각도 보이지, 각도. 각도 보이지, 이거 마루차라치 각도. 마루차라치 각도 보이지. 두 분 빼고 제가 한, 아, 이건 뭐야? 아프세요? 뭐야? 구조사 맞은지 안 돼. 맞아, 맞아. 야, 구조 심하게 맞았다. 아니, 구조사 분류 지점인데. 운동 좋아해요, 운동? 아니, 그냥 몸이 운동한 몸. 저 뭐가 다 가진 거 같아요. 저는
타고난 게 이렇게 맞아요. 옛날에 골격 자체가 네. 저희 집에선 좀 작은 편이긴 해요, 제가. 와. 이 통근육 몸이 두꺼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김치만 먹어도 단백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맞아요. 네. 단백질 굳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는데 막 벌크업이 되는 아니, 귀하 씨는 혹시 만약에 뭐 악마들처럼 바디 체인지가 된다면 어떤 연예인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 씨처럼 좀 큰 몸을 좀 갖고 네. 싶어요. 이거 뭐 동석이 형도 있고. 아 진짜 그분 한 번도 아 진짜 그분 한 번도 아 온몸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공부기로 4명만 죽지 마. 아 진짜 그분 한 번도 아 내가 마동석 씨를 예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아, 그분의 감동을 받은 게 마동석 씨 그때 이제 뭐 거의 그냥 뭐 엄청날 때잖아요. 네. 아니 뭐 지금도 그래. 맞아. 저기서 걸어오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아 우리 쪽에 자리가 있나 보구나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이 상민 씨 하면서 딱 손을 나한테 악수를 청했어. 아 그때 내가 동석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그때 깔라 그랬어. 1년씩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날 거냐 너. 너 그때 깔라 그랬어. 1년씩도 없는데 왜 갑자기 날 거냐 너. 아 1년씩도 아 상민 씨 하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상민 씨. 아니 뭐 나를 깔 이유가 없는데. 1년씩도 없어도 싫은 사람은 그냥 싫잖아. 아니. 아니 음악의 신을 너무 재밌게 봤어. 아 진짜. 네. 음악의 신을 너무 재밌게 봤다고. 성민 씨는 마동석 씨랑 아주 친해요. 아 저는 뭐 내가 형도 알지만 어렸을 때 형준이가 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미국에서 한국 오자마자. 아 어렸을 때 형준이가 동석이 형이라고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헬스 같이 거기서 뭐 이거 하고 그랬었다고 소개해줘. 운동하고 그랬어. 아 진짜. 그럼 원만 나왔죠. 그쵸. 그럼 원만 나왔죠. 그쵸. 투에서 서로 어땠어요 분위기가? 아, 원에서는 전 죽잖아요. 아 죽었습니까? 아, 원에서 죽었. 아 원에서 죽었잖아. 죽었어요. 아 죽었네. 네. 살려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친하니까 투 나오려고. 아 투 나오려고. 아 친하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뭐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쓰리 할 때는 그래도 뭐 제가 쌍둥이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안 죽었을 수도 있고 죽은 게 안 났으니까 이랬는데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죽은 애를 아니 근데 그 귀하 씨가 나쁜 녀석들 네. 택시 운전사 1급 기밀 여러 작품에서 악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오히려 악역 연기가 편하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아직? 너 지금 상황 판단 안 되지? GP 보내줘. 오히려 악역 연기가 편하다라는 말을. 있어. 아... 악역을 많이 하다 보면 진짜 깜빵 가나요? 아니 근데 그럴 법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네, 그걸 이제 장기간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못 빠져나오면 네, 기본적으로 악역은 좀 이렇게 화가 좀 많아요. 아 그러면 그냥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네. 악역을 맡으면 진짜 연기가 잘 나오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악역을 잘 하려면 늘 화가 나 있어야 돼요. 늘 화가 나 있어야 되고 그때 나쁜 녀석들 할 때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왜요? 연기를 위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좀 한 작품을 몰입해서 좀 깔끔하게 끝내고 하는 근데 그때 좀 신인이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막 하는 바람에 예, 저만 항상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화냈다가 감독님한테 화냈다가 뭐 보라고 화를 내? 아 근데 그게 예민하니까 그걸 감독님한테 할 얘기 아닌데 이렇게 많이 가요 테이크를. 아 진짜 감독님 저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가 이렇게? 그럼 몇 번을 가는 거야 그거? 어, 그리고 진짜. 다시 잠깐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머리 봐 진짜 그거 된다. 와 지금 저 마음을 내가 똑같이 알아. 내가 지금 많이 화가 있는 상태야.
막 돌싱포맨이나 아니면 뭐 미우새나 이렇게 두 개만 해야 되는데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막 많이 하니까 내가 막 너무 화가 나 지금 어떤 거 어? 막 몰라 모르겠어 돈도 벌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야 자랑이야 아니 그게 자랑하는 거잖아 그거 몰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요새 몰라 막 들어온 대로 다 하니까 테레비 틀면 나와 그러니까 나도 뭐 신인도 아니고 그냥 인기가 있어 어떤 거 한동안 못 하셨잖아요. 한동안 못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무섭습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아 지금 아, 대환 씨 이건 좀 심각해요 질문. 질문이요? 한 해에 악역을 6번을 맡았어요. 아 그렇게 되면 진짜. 뭐... 근데 그때 카타르시스를. 아. 우리 이쁜이는 사지 멀쩡하게 들고 다닌단 말이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입 조심하라 그랬지. 그러다 진짜 물려. 아이고 또 연기한다 또. 성희야! 아~ 어떤 카타르시스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육아를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스트레스가 좀 있잖아요. 진짜 네. 스트레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볼 때 됐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표출도 잘 못했을 때고. 근데 악역을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욕. 아 스토리겠다. 네. 때리는 거, 괴롭히는 거. 모든 스트레스를 영위하면서 그런데 아까 형님 말씀처럼 하면서 막 풀린다니까요. 그럼 감독님이 그러셨겠네. 컷! 오늘 이게 연기가 좋아 요즘에.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아주... 진짜 나쁜 놈 같아. 아 진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됐을 때 흔히들 이제 빨대 꽂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빨대 꽂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재훈이 형이 나한테 빨대를 그대로 꽂아가지고 그대로 꽂아가지고 아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 형주 씨 위기 때 아니 그냥 얘기해줘요. 아 자꾸 인정을 안 해. 아 이거 좀 얘기해주세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자면 위기가 없었어요. 그때 아니, 음악의 신 2 쓴 거죠? 음악의 신 2에서 빨대 꽂고 미우새 꽂으면서 돌싱포맨까지 온 거예요. 음악의 신은 형이 계속 된 게 아니야? 아니 음악의 신 1 때는 재훈이 형이 나오지도 않았고 1은 아니고 2 때 들어갔는데 2 이제 나 때문에 어떻게 살았지. 아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임영준 씨가 탁재훈 씨한테 빨대를 꽂았대요. 빨대를 꽂았대요. 제가요? 네. 얘는 맞아. 꽂았는데 반대로 나왔어. 빨대를 꼽았는데 구멍이 너무 많아. 빨대가 아 꽂은 사람이 누구야? 빨개 없구나. 빨개 없구나. 그래가지고 덕분에 폐활량이 진짜 좋아졌어. 와. 아니 근데 형준 씨 나 너무 슬프다 이 얘기. 어? 어? 이게 아, 갑자기? 재훈 형한테 빨대 꽂기 전에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대요. 아, 저 사실 뭐 그렇게 길었다고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사실, 게. 근데 사실 그게 길었던 게 맞아.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무명. 지금도 사실은 무명. 근데 무명 시절에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이 힘을 줘야 되는데 가족들 때문에 좀 서러웠던 게. 아, 뭐는 힘을 주시고. 네, 엄마가 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이게 이거 좀 와전됐는데 저희 어머님 이제 저희 기독교인데 이제 집에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와가지고 신방. 아, 신방, 네. 구경예배. 구경예배. 이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이제 오시니까. 그렇죠. 제가 자고 일어나면 방에 이렇게 종이를 써 놓으셨어요. 상, 이렇게 밥상 조그맣게 차려놓고. 메모지를. 절대 나오지 마라. 야, 진짜. 절대 나오지 마라. 대신 뭐, 저희 위로 형은 또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정말 이렇게 어른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런. 엘리트야, 엘리트. 엘리트였는데, 저는 뭐, 그래서 저희 어머님 졸라 너무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저희 집은 그 아파트에서 10년간 아들이 하나로 알고 있어요. 저 집은 아들이 하나로. 그러다가 이제 가문이 좀 잘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옛날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우리 엄마가 저 쳐다도 안 봤어요. 중간에 누가 타면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내려갔다 1층에 가면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 이제 약속이었는데 근데 지금 잘 되고 나서는 우리 아들이야 도대체 아줌마들이 깜짝 놀래. 그 집 아들이 또 있었어. 그 집 아들이 또 있었어. 그 집 아들이. 근데 오대환 씨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겨. 아, 저거! 항상 좋은 일이 생겨. 아, 저거!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초대 손님한테! 아니, 커피를! 아, 초대 손님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뭐야? 아, 이렇게... 아, 내 소파! 아, 내 옷 지금 다 내 러그! 내 옷 보다! 이거 진짜 나이 먹으면 힘이 없다니까. 아니 좀 주시고 뭐 주시고 말을 하세요 좀. 야 커피가 이렇게 누가 여기다 빨대 꽂았어요. 아 나 진짜 이거 커피가 왜 이렇게 미끄러워. 아 이거 수건 갖고 와야겠다. 잘. 정말 김준호 씨 드라이 크림이 부탁할게요. 생기네. 영화가 대박 날라고 그러는데. 좋은 거지. 방송과 영화가 대박 날라 그러나. 야 누가 이거 좀 빼줘요 좀. 닦고 있는데 그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 저렇게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큰 소리 치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웬만해선 저러면 정말 막 그냥 미안해. 미안하다. 어쩌지? 양말이 원래 이런 색깔이었어요? 아 나 정말 진짜. 형준 씨는 좋아하는... 한 마디도 못해 옆에서. 제일 큰 피해자인데 한 마디도 못하고 그냥 계속. 향은 좋네요. 아니 몸에 커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나 진짜 나한테 뿌린 줄 알았어. 이 세 분이 딱 외모와는 다르게 상남자 같은 비주얼과는 다르게 약심장이라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어리버리하자. 세상 불공평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정말. 뭐라도 나올 것 같아니. 아! 비주얼과는 다르게 약심장이라고. 강심장이 아니래요. 약심장. 홍준 씨는 모르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는 자리는 안 간다고. 예전에 그랬어요. 네. 잘 안 갔어요. 왜냐면 또 술을 잘 못해서. 그런데 가면 이제 처음 보면서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거절하는 게 너무 또 나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네 그냥 그런 모르는 분 계시면 아예 안 가지. 그래서 재훈이 형이랑 계속 이렇게 편해가지고. 나는 얘 술 못 먹으니까. 응원하고 오히려 형은 또 안 권한 이유가 그렇게 저를 운전을 시켜요. 먹지마. 먹지마. 아, 제주도 놀러 가면 나도 갔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한 잔 먹고 싶은데 야 먹지마. 이형이 나를 되게 생각해 주나. 어쩌면 나 때문에 건강을 회복. 내 간을 이 형이 책임져 준다 생각했는데. 운전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간이 더 나빠지겠어. 최기하 씨도 약심장인 게 공중화장실을 못 간다고요? 그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옆에 누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 못 써겠어. 굳이 대변기 문 열고 들어가서. 아, 그렇죠. 네. 진짜 안 나와. 혹시 바지에 무릎까지 내리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죠. 내릴 때 여기까지 쭉 내리잖아. 바지를.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바지를 여기까지 쭉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약간 좀. 휴게소에서. 그렇지. 휴게소 같은데 공중화장실에서. 그렇지.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공부스럽겠다. 쫙 열고. 오, 약간 사이코 같아. 야, 이거 써먹어야겠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영화에 이거 괜찮다. 아니, 대환 씨는 소심하고 쫄보에 예민하고. 예. 네. 요즘 들어서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네. 너도 이제 나이가. 그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신작인가요? 거기 사냥개들? 사냥개들. 네, 우도환 나오는 거. 거기 성국영 역할 나오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제가 과몰입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울 장면이 아닌데 너무 분하기도 화가 나서. 분해서 운다고요? 네. 그래서 그 성웅 형한테
우는 모습을 찍고 문자를 보냈어요. 진짜 나쁜 형이다. 좀 있다가 성우한테 좀 도착이 왔어요. 메시지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아, 그러네. 저도 주차를 아니야. 의외로 이렇게 약심장이면 나에게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 감지 능력은 빠를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 감지 능력은 빠를 수 있잖아요. 아, 이 대환 씨랑 기아 씨는 평소 아내가 심기가 안 좋을 때 눈치를 잘 채시는 편입니까? 네. 아, 잘 치세요? 네. 저희는 사실 그걸 눈치를 잘 못 채갖고 이렇게 네 명이서 이 프로를 하고 있거든요. 뭔 개소리야. 맞는 말이죠, 뭐. 그냥. 네 가지 상황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상황이 가장 위기인지, 어떤 상황이 가장 위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첫째, 오빠 잠깐만 여기 앉아봐.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 너? 야,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거. 이거는 이건 전시 상황. 전시 상황인데 이거는. 자, 둘째, 자기 모아놓은 돈 얼마나 돼? 자기 모아놓은 돈 얼마나 돼? 어? 어, 이거는. 왜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자, 세 번째.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장어에 전복, 복분자들을 항상 차리고 있을 때. 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보. 아, 아니다. 됐다. 어? 아, 아니다. 됐다. 어? 아, 이거 짜증나지. 아, 이거 약간, 이건. 스트레스지. 유발하는 거고. 어, 맞아요, 맞아요. 다섯 번째. 집에 들어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아, 이것도 포함이죠. 여섯 번째 갔는데 서류만 있어. 사람으로. 사람으로. 네. 일곱 번째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편지가 있어. 많이 힘들었어요. 먼저 임영준 씨, 네 개의 보기 중에 뭐가 가장 위기입니까? 일단 얼마 있어? 얼마 있어? 아니, 그렇게. 얼마 있어? 그러면 평소에 얼마 있는 걸 왜 자꾸 숨긴 거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가진 돈이 없는데 얼마 있어가 더 위기입니까? 가진 돈이 많은데 얼마 있어가 더 위기입니까? 가진 돈이 없는데 얼마 있어가 위기죠. 아, 그건 위기가 아니지. 그건 솔직한 건데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냥 내가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가진 돈이 많은데 얼마 있어 하면 들킨 거잖아. 아, 그게 위기지. 그게 위기지. 그게 위기야. 말이 되네. 자, 그럼 근데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고. 대환 씨. 전 첫 번째요. 첫 번째. 네. 올 초에 한번 있었어요. 아~ 네, 올 초에. 저희는 싸울 일이 진짜 없거든요. 안 싸워요. 네. 근데 설날 때요. 저희 집 갔다 올라오면서 되게 빡친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차에서 아무 얘기 없이 조용히 올라왔는데 주차를 하니까 아이들 보고 야 내려 집에 가 있어 이 돈이 안 내리는 거 이런 적 진짜 없었거든요. 딱 그 상황인데 딱 그러네. 얘가 왜 그러지 이런 적이 없는데? 하고 뭐야? 그랬더니 하고 뭐야? 그랬더니 그렇게 세게? 저도 그래. 저도 화가 나 있었어. 원래 떨리면 더 큰 소리. 떨리면 더 역으로 나가는 거야. 겁나서. 왜 애들아? 애들아 이 집으로 이리 와 가지마. 왜 애들아? 애들아 이 집으로 이리 와 가지마. 같이 나가야지. 같이 왔잖아. 같이 움직여. 우리 가족이야. 동무. 동무. 같이 움직여야지. 아, 그럼 귀하 씨는? 저는 4번. 4번? 4번이요? 네. 여보. 네. 아, 아니다. 됐다. 아, 이거. 아, 이건 진짜 약간의 무시와. 아, 힘들어. 해념. 포기. 와, 이건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긴장감. 긴장감이 차라리 얘기하면 이게 맨 마지막에 극도로 심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섭다.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예상은 안 돼 하고. 아니, 뭔데? 아니. 뒤로 돌리는 거야. 어저께. 그저께? 3일 전?
이거 없는데? 이거 없는데? 그치? 3일 어. 뭐 없는데? 아 뭐지? 어. 어, 뭐? 괜히 그럴 일은 없잖아.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 어. 와. 뭐 미친. 내가 누구 만난 사람들 미치지. 생각하고. 막 카톡 막 확인하고. 그러니까 4번이 제일 무섭기도 하네. 나 4번이 아닌 줄 알았더니 아. 그것도 그러네. 너는 뭐라 그랬지? 얼마 있어? 아, 이 영화가 일단 잘 이 영화가 대박이 나야 되네. 아,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캐릭터들도 지금 이번 영화 악역들 아니 악역들 두 분이 악역들이요. 악마들 악역들이요. 어차피 그게 그 악역들이 악역들이잖아. 아 실제로 악역들이잖아 얘네.